2000년대 초, 한 지질학 전공 학생이 콜롬비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청 광산으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그는 돌 조각을 주었고 그 위에 선사시대 나뭇잎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는 더 많은 돌을 발견했고 모든 돌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자신의 발견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역 과학자에게 그것들을 가져갔고 과학자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른 과학자들을 화석 사냥에 초대했어요. 그는 세레혼의 구덩이에 화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다른 지질학자가 그곳에서 화석을 발견했고 그의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것을 석탄화된 나뭇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후 한 고생물학자가 이 나뭇가지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동물의 화석화된 턱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학자는 발견에 너무 흥분해서 콜롬비아까지 직접 날아갔어요. 그는 그 화석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유리 진열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다릴 수 없어서 유리를 깨고 그것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질학 학생의 발견 이후 그들은 그 지역에 더 많은 화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이 거대한 뱀의 일부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그 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악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약 30마리 거대한 뱀의 척추와 갈비뼈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화석이 노천광산에 있었다면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석탄이 화석을 보호하는 층의 역할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의 두개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육 덕분에 매우 강력한 턱과는 달리 뱀의 뼈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보통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기도 전에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세계의 두개골 파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발견 덕분에 뱀의 머리를 실물 크기로 복제했고 이것은 뱀이 그 시대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겁먹기 시작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또한 그것이 현대의 보아와 아나콘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티타노보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기본적으로 타이타닉 보아라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뱀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 전에 번성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지구를 누비던 때에서 약 600만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티타노보아는 현재의 콜롬비아와 페루인 남아메리카의 기후를 즐겼어요. 그 길이는 볼링 레인만큼 길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가장 큰 뱀보다 두 배 더 길었습니다. 네 개의 거대한 아나콘다만큼 무거웠어요. 운 좋은 우연 덕분에 이렇게 길고 무거워졌죠. 뱀은 냉혈 동물이기 때문에 살고 자라기 위해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북동부는 완벽했어요. 티타노보아가 살던 시절의 기온은 32도였습니다. 티타노보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요. 하지만 물속이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나무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갈색이나 회색 피부를 가졌다고 믿고 있어요. 열대우림의 진흙투성이 강물에 숨기에 완벽한 색깔이었죠. 하지만 그 크기를 감안할 때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역사상 가장 큰 이 뱀은 독이 없었지만 원하는 동물은 무엇이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생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뱀의 입천장과 이빨의 수와 종류를 기반으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 거대한 뱀의 식단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도 멸종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 티타노보아는 다른 파충류들을 먹었습니다. 먹이에게 멀리 다가가서 한 번에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주둥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턱의 구조는 먹이의 몸을 움켜쥐게 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또한 얇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낚싯바늘처럼 뱀의 턱에서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이 작은 특징은 티타노보아가 먹이를 붙잡고 도망치거나 헤엄쳐 달아날 가능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거북이나 악어도 쉽게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티타노보아는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뱀도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뱀이겠지만 티타노보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거대한 뱀은 거대한 먹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큰 뱀은 큰 먹이를 둘둘 감싸서 삼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 너무 작은 먹이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뱀들처럼 티타노보아는 날카롭고 섬세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고 진동에 민감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젖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장소 근처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에 산다면 티타노보아와 같은 거대한 뱀을 만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시골 지역은 다르지만 이 거대한 뱀이 살 만한 유일한 장소는 적도 근처일 거예요. 이미 전 세계의 가장 따뜻한 지역에는 상당히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어요. 자수정 비단뱀 또는 스크럽 비단뱀은 온화한 거인입니다. 파푸아뉴기니나 호주에서 가장 큰 뱀이에요. 8.5m의 거대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고 35k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달마시안만큼 무거워요. 스크럽 비단뱀은 호기심이 많고 때때로 호주 사람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인간에게 무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설치류, 박쥐, 그리고 물을 얻기 위해 개울로 오는 새들이에요. 먹이가 올 때까지 비단뱀은 조용히 누워 기다립니다. 입안에 열 감지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는 온열 동물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죠. 아프리카 바위 비단뱀은 11종만이 살아있는 비단뱀 종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뱀이에요. 이 거대한 갈색 뱀은 길이가 최대 6m에 달하고 무게가 자이언트 판다의 절반 정도입니다. 영양을 잡아 통째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냥꾼이에요. 심지어 냉혈한 악어도 이 야수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악어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1958년 한 동물학자가 아프리카 비단뱀의 뱃속에서 1.2m 길이의 어린 나일 악어를 발견했어요. 과학자에 따르면 그 비단뱀이 말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삼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라고요.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비단뱀은 말 못해요. 그물코 비단뱀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뱀 중 가장 긴 뱀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뱀은 2011년에 8m의 길이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 이름은 메두사이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동물원에 삽니다. 다 자란 그물코 비단뱀은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요. 하지만 이 뱀은 대부분 매우 조용하고 별 움직임 없이 누워있는 걸 선호해요. 비록 많은 비단뱀들이 다 자란 사촌들보다 훨씬 더 작은 외소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물코 비단뱀은 슈퍼 외소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2.5m 길이의 작은 그물코 비단뱀은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사람의 키보다 길지만 그물코 비단뱀으로는 외소한 형태로 여겨져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진 않네요. 여러분이 15살이고 비디오 게임의 지루함을 느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래된 취미인 잃어버린 마야 도시를 추적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일부 고대 문명에서는 별자리를 기반으로 도시 전체를 건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마야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해요. 마야 문명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모든 별자리가 담긴 책을 발견해요. 오래된 구글 지도를 열고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고대 마야 도시를 지도에 표시해요. 이 정보가 실제로 일치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대 마야의 가장 큰 도시들은 마야 별자리에서 가장 밝고 큰 별에 해당해요.
이제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100개가 넘는 고대 도시의 지도를 만들다가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멕시코의 유카탄반도에 고고학자들이 마야 도시 두 곳을 발굴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별자리 지도에는 별이 3개나 있어요. 혹시 이 근처에 오랫동안 사라진 도시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일까요? 너무 공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윌리엄 가두리라는 캐나다의 10대 소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소년은 과학 천재로 알려져 있으며 방금 소개한 별자리 이론으로 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는 자신이 조사하던 23번 별자리에서 세 번째 도시가 빠진 걸 발견하고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위성 사진을 인터넷에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나사, 일본의 본사를 둔 위성회사인 잭사,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이미지를 조사했어요. 이러한 이미지로는 여전히 의문을 풀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캐나다 우주국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의 친구는 그가 찾고 있던 답을 얻을 수 있는 최첨단 위성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미지에 따르면 멕시코와 벨리즈의 국경에 도시의 유적처럼 보이는 넓은 정사각형 지역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 이미지를 뉴 브런스윅 대학교의 원격 감시 전문가인 아르망 라로크 박사에게 가져갔어요. 라로크 박사는 이미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지역에 30개의 건물과 대형 피라미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과학계와 고고학계는 15세 소년의 발견에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몇 가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잃어버린 마야 도시가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예요. 그 이후로 티클, 팔렌케, 욱스말 등의 도시에서 유적이 재발견됐죠.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전성기의 마야 문명이 40개 이상의 도시로 구성됐고 인구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고 추정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들의 도시는 꽤 흥미로웠는데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주로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했죠. 1년에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 심지어는 야구 경기를 위한 코트까지 건설했습니다.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열심이었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어요. 고대 기술을 통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일식 날짜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발견하는 데 사용한 방법론은 특이하지만 완전히 초현실적이진 않았어요. 마야인들은 천문학의 조예가 깊었으니까 하늘과 관련된 주요 건축물을 건설하는 게 그리 이상할 건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한 게 그들이 처음도 아니에요. 이집트 학계에서는 기자 피라미드가 오리온 별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건설된 방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피라미드가 오리온 자리의 주요 별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윌리엄에 따르면 그는 마야인들이 도시를 건설한 위치를 이해할 수 없어 마야 별자리를 살펴보자는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치첸이차나 욱스말과 같은 대부분의 주요 도시는 강이나 큰 수역 근처에 있지 않아요. 대신 변두리 땅과 산꼭대기에 지어졌는데 그게 이 15세 소년에게 혼란을 줬죠. 윌리엄은 이 도시가 천문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발견한 신도시의 이름을 불의 입이라고 지었죠. 제 별명하고 똑같네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론은 고고학계 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마야 전문가들이 윌리엄의 발견을 반박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부 고고학자들은 별자리 이론이 너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인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앤서니 아베니는 윌리엄의 방법론을 창조적 상상력의 행위라고 언급했어요. 그는 마야 별자리가 실제로 뭐였는지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모두 가설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의 발견에 대한 또 다른 반박은 마야 학자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위성사진에서 확인한 물체가 오래된 옥수수밭일 뿐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의 주장은 2021년 이 지역 근처에서 진행된 탐험에서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한 것에 의해 뒷받침됐어요. 그래도 15세 소년이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를 거의 찾아낸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죠.
윌리엄이 사용한 것과 유사한 기술이 실제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문명을 발굴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 파카게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이집트와 다른 지역의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이미지에서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찾으며 보낸답니다. 어떤 물건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초모, 흙, 모래 또는 다른 현대식 건축물로 덮여 있을 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해요. 예를 들어 그녀는 거대한 초목 아래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적외선 기술을 사용해요. 최근 브라질에서의 주요 발견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 이미지에서 기원전 200에서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 약 6만 명이 거주했을 수 있는 정착지를 추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성 이미지가 실제로 지상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도랑과 상형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했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성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위성 기술의 발전으로 티클과 같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마야 도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요. 과테말라 정글 한가운데에 위치한 티클은 고대 마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의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티클은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왕과 추장의 휴식처로 추정돼요. 이미 큰 규모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의 발견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원래 믿었던 것보다 3배나 더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요 발견은 도시 외곽의 요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원래 도시가 얼마나 멀리 뻗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그리고 새로운 발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연구원들은 마야 문명 쇠퇴의 잠재적 원인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발굴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티클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세이발 유적지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위대한 문명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 문명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마야 도심이 악화되고 마야 인구가 분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유적을 발굴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겠어요? 몇 년 전 이집트에서 끔찍한 발견이 일어났습니다. 들어보실래요? 사람의 손 16개가 4개의 으스스한 구덩이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커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어두운 의식의 실행을 가리킨다는 것이 밝혀졌죠. 고대 이집트 예술과 이야기에는 전사들이 승리의 증거로 적의 오른손을 내밀고 그 대가로 금을 요구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자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을 영원히 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러한 유형의 패배를 보장하는 것은 승리하는 쪽에 흥미로웠습니다. 이 싸움은 이집트인 대힉소스의 싸움이었어요. 힉소스는 한때 가나안으로 알려진 곳에 살았던 이들이에요. 이집트는 항상 역사를 바꿀 만한 발견의 중심지였는데 얼마 전 이 파피루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면 마천루 높이보다 조금 더 큰 크기예요. 텍사스주 위치타 폴스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마천루 말이에요. 인간이 노트앱에 글을 쓰지 않았던 시절에는 파피루스 식물의 수질로 만든 이 물건에 글을 썼습니다. 약 20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은 장례식 전통과 사후 세계에 대한 환상을 묘사한 책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썼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중 하나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사본은 사카라에 위치한 조저 피라미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방에서 출토됐어요. 네, 조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자 피라미드가 아니죠. 최근 사카라 유적지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완전한 미라 중 하나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의 흥분으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이 아름답고 잘 보존된 미라가 부유한 남자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금박으로 덮인 깊은 갱도에서 발견됐어요.
그가 중요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른 밴드, 가슴에 차고 있던 팔찌, 이집트 최고의 귀족들만 입었던 튜닉으로 방부 처리된 사실 등이 그 예입니다. 이번 발견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4,300년 전에 남겨둔 것처럼 박격포로 봉인된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과거 2008년 고고학자들이 사라진 피라미드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는 4,000년에 걸쳐 노후화되어 사라졌어요. 현재는 그 기단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꽤 중요한 유적지였죠. 고대인들은 피라미드 주변에서 대제사장이 신성한 황소의 미라를 운반하는 특별한 형태의 의식을 거행했다고 전해져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아피스 불이 멤피스의 도시 신의 지상 화신이며 다산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피스 불이 아니었어요. 온통 검은색이어야 했고 불 사이에 흰색 마크가 하나 있어야 했고 매우 특별한 특징이 많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제들에 의해 선택되고 죽을 때까지 존경받았어요. 그 후에는 미라가 되어 지하 갤러리에 묻혔습니다. 이 사라진 피라미드는 1800년경에 사라졌어요. 사카라 마을에서 처음 발견한 것은 독일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 발견했을 때 머리 없는 피라미드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공식 발견 후 몇 년이 지나자 사막의 모래가 피라미드 전체를 덮어버렸죠.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 몇 차례 발굴이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덮고 있던 발미터의 모래더미를 걷어내고 피라미드 바닥 전체를 파냈을 때 매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 그리고 미국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100만 구가 넘는 미라가 있는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약 1,700구의 미라를 발굴했습니다. 다른 고전 이집트 미라와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이 사람들이 왕이나 파라오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이집트가 로마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던 약 1500년 전에 살았던 평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묘지의 이름은 멋지네요. 물소의 길입니다. 다음 여행에 꼭 한번 가보세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황소와 버팔로 외에도 개코 원숭이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20세기 초 고고학자들은 원숭이 계곡이라는 곳에서 원숭이 미라가 가득한 유적지를 발견했어요. 중요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미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특정 동물은 특정 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칼은 고대 저승의 신 아누비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고양이는 여성 신 바스테트와 비유됐고요. 개코 원숭이는 이집트 최고의 신 중 하나인 라의 조언자이자 지혜의 신인 토스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꽤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개코 원숭이들이 평생 동안 햇빛을 받지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이 극심했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해요. 어쩌면 토스가 이 개코 원숭이 사육사들에게 화를 낸 걸까요? 추측일 뿐이죠. 이집트 고고학자들에게는 지루할 날이 없어요. 그들은 황금혈을 가진 인간 미라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황금혀가 저승에 가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가능성이 희박하긴 했지만 사실 또 안 될 것도 없잖아요. 이 미라들 중 일부는 목걸이, 도자기, 연꽃과 풍뎅이 모양의 황금 유물과 같은 물품과 함께 나무관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요. 아, 농담이에요. 최근 이집트에서도 새로운 신전이 발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전이 제우스, 카시오스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전능한 그리스 하늘의 신 제우스와 카시오스 산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주변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에서 튀어나온 분홍색 화강암 기둥 두 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빙고! 이 기둥은 사원의 정문을 상징하는 기둥으로 수년 전 지진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에 대해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신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카이로 남쪽의 한 도시에서 과학자들이 황금 반지를 발굴했는데 프로도는 아니었고 마법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금반지였지만 공식적으로 베스라는 이름의 융의 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 신은 종종 신성한 텍스트에서 통통하고 행복한 난쟁이로 묘사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타투는 대부분 의미가 없어지고 미적 목적으로만 새기곤 하죠.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서는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보호의 표시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적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일강 주변에서 과학자들은 문신이 잘 보존된 미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피부가 쉽게 손상되기 때문이죠. 이 여성 중 두 명은 허리에 문신을 새겼는데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통통한 난장이 베스를 포함한 그림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는 또한 출산 중 여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로봇을 발명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지 않겠다고요? 좋아요. 그건 완전히 사실은 아니죠. 물론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공학자였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패키지에 기이한 발명품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하토르라고 부르는 자동화된 신이에요. 이 목조 조각상은 누군가 그 비밀을 알아채기 전까지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수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엑스레이 기계의 도움으로 조각상 내부에서 기계 작동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도르래처럼 생긴 축은 조각상의 어깨에서 왼쪽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회전하면 동상이 손을 올렸다 내렸다 하죠. 이봐, 날 잡으라고. 날 잡아.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거의 다 찾았어. 보물을 찾는 두 사람이 밤에 옥수수 밭에서 얼어붙은 땅을 파고 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번개가 번쩍이지만 두 사람은 일을 계속해요. 그러던 중 삽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힙니다. 말도 안 돼. 보물 상자예요. 그들은 더 빨리 땅을 파기 시작하고 배에 엔진 조각을 발견합니다. 이게 뭐지? 바다와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캔자스 시티의 들판 아래 어딘가에서 거대한 침몰선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보물이 있는 난파선을 찾는데 평생을 바칩니다. 탐험가 데이비드 홀리도 그 중 한 명이에요. 그는 수년 동안 바다, 강, 대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런 배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 모험의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 배의 화물칸에는 금, 골동품, 유물이 담긴 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침몰한 배를 찾기 위해 바다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집 뒷마당에 누워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왜 배는 들판, 농장, 평원 사이로 지하에 묻히게 될까요? 증기선 그레이트 화이트 아라비아호의 예를 통해 알아보세요. 오래전 기록과 신문 스크랩에 따르면 이 배는 1856년 침몰하기 전까지 약 200톤의 보물을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문과 지역 전설에 따르면 이 배는 캔자스 시티에서 북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하에 잠겨 있다고 해요.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미주리강의 강바닥과 수로를 의도적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됐다고 하네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기슭을 서로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좁히고 유속을 높여 보트가 훨씬 더 빠르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죠. 19세기에는 증기선이 승객과 물품을 운송하는 가장 인기 있는 수단이었어요. 철도가 생기기 전에는 미시시피강과 미주리강을 가로질러 서부 경계를 확장하고 사람들에게 보급품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1856년 9월 5일, 아라비아호는 하구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물 밖으로 튀어나온 걸림돌을 발견했어요. 통나무 조각이 배를 순식간에 침수시켰습니다. 다행히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어요. 하지만 증기선과 귀중한 화물은 몇 분 만에 미주리 강바닥에 닿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모두가 배에 대해 잊어버렸죠. 이 기간 동안 미주리강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라비아호는 여전히 축축한 진흙탕 바닥 아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에 토양 수위는 점점 높아졌고 땅은 수분을 잃고 있었어요. 결국 수십 년이 지난 후 침몰한 배 위에 옥수수밭이 형성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농부가 이 지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땅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죠. 데이비드 허울리는 미국에서 침몰한 선박의 역사를 주의 깊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미주리 전역에서 수백 척의 증기선이 물속에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아라비아에 금과 기타 귀중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 관심이 있었어요. 캔자스의 옥수수 밭은 광활했지만 데이비드 홀리는 제대로 수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987년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형, 아버지와 함께 오래된 신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스크랩을 수집했어요. 그들은 증기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미주리강의 지도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주리강의 역사적 변화를 추적하고 날짜를 확인해서 증기선이 침몰한 넓은 지역을 수색했어요. 다음으로 전자기 테스트와 기타 지질학적 자료를 사용해서 토양을 연구하고 적합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땅의 수분과 밀도의 차이를 찾았어요. 그런 다음 강력한 금속 탐지기로 그 지역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1988년 가을에 증기선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라비아는 축구장만한 크기였어요. 그 거대한 선박은 지하 14m 4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시작하기 전에 옥수수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농부에게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는 새 작물을 파종할 수 있도록 봄까지 굴착을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겨울에 거대한 배를 파는 것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기에는 추가 장비, 전기 및 난방 비용이 포함돼요. 팀은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발굴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사비로 충당했어요. 각자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배의 첫 번째 세부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사비 거대한 엔진 보일러와 갑판에 부딪혔습니다. 목표는 달성됐어요. 침몰한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화물은 녹과 포탄,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어요. 130년 전에 침몰한 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라비아호의 내용물은 매우 양호한 상태였어요. 불행히도 그들은 금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9세기 중반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용품인 몇 톤의 다른 귀중한 화물을 얻었어요. 바로 타임캡슐이었죠. 이 배는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한 보급품을 싣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신 한 켤레에는 구디어 고무회사라는 브랜드 스탬프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발굴이 계속될수록 데이비드와 그의 팀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해서 19세기의 접시를 발견했어요. 온전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였어요. 또한 깨끗한 옷까지 수천 켤레의 신발, 작살, 프라이팬, 우산도 발견됐어요. 이 배는 약 16개의 작은 마을에 공급할 수 있는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네, 금은 아니지만 그런 유물도 중요하죠. 배의 내용물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 물건들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캔자스 시티의 옛 과일 시장 부지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19세기의 백화점에 온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수천 개의 물건이 좋은 상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성냥도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건조해요. 데이비드가 증기선의 전체 컬렉션을 선보이는 데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물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팔고 싶지 않다고 해요. 누구나 이곳에 와서 티켓을 지불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뒷마당에도 오래된 배가 숨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지질학자들은 2008년 나미비아의 뜨거운 사막에서 오래된 선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배는 해적들이 바다에서 선원들을 위협하던 시절에 항해하던 배예요. 그리고 지금은 메마른 석호 안에 있습니다. 1533년 리스본에서 출항한 이 배는 작은 다이아몬드 광산마을 근처에서 선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 배는 심하게 손상됐어요. 배의 선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숨어있는 보물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망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배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5일 후 그들은 화물칸에서 크고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금화가 들어있었습니다. 따라서 배의 가격은 약 1천만 달러로 추정됐어요. 난파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무거운 화물과 악천후로 인해 배가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사막이 된 해저로 내려갔죠. 어떤 사람은 뒷마당에서 비행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배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고대 비밀 도시로 통하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1963년 터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건물 주인은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지하실로 가서 벽을 허물어 그곳을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 뒤에서 지하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그곳이 비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이 그 이상의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18층 높이의 고대 도시였어요. 사람들은 780에서 1180년에 기상재해와 적의 침략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여러 방향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많은 지하 터널을 숨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도로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여러 지점에서 마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약 2만 명의 주민과 가축, 수많은 식량을 수용할 수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예배당, 학교, 마구간, 공공부엌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이 종종 발견되지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건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녹슨컵과 동굴 그림이 전부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실험복을 입은 전문가들도 가끔 실수를 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먼지가 많은 판과 거대한 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커다란 머리를 가진 인간도 있었어요. 이제 발굴 도구를 들고 고대로 돌아가 과학자들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회를 탐험해보세요. 사르데냐는 지금은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솔직히 3000년 전에는 방문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시 이 섬에는 끔찍한 거인들이 돌아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심지어 4m가 넘는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전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분명 이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1974년 몬테프라마라는 섬의 한 지역에서 5,000개가 넘는 깨진 돌 유물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전시되는 대신 약 30년 동안 지하금고에 갇혀 있었어요. 조금 의심스럽지 않나요? 2005년에 마침내 조각들이 옮겨졌을 때 과학자들은 조각들을 모아 각각 2.4m 높이의 거인 남성 조각상 38개를 발견했어요. 전설적인 해골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꽤 거대하죠. 이 조각상들은 오래전에 이 섬에 살았던 누라직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거대한 조각상 외에도 8,000개가 넘는 거대한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누라지기 거인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큰 걸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희 동영상에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려요.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꽤 똑똑하지만 가장 똑똑한 인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1913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보스코 푸인이 더 똑똑한 경쟁자일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발견됐거든요. 인간과 비슷한 이 종은 만년 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두개골을 보면 머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아 뇌가 우리보다 30% 정도 더 컸을 것으로 추정돼요. 와, 평균 IQ는 약 140에서 149로 오늘날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0.5%에 속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스코프가 훨씬 더 똑똑하다면 왜 그들은 주변에 없고 우리는 있을까요? 글쎄요, 큰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유인원의 친척보다 훨씬 더 크고 주로 전전두엽 피질이 발달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결정, 단기기억, 자기인식과 같은 고차원적인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처리하는 뇌 부분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코프는 사냥과 같은 실용적인 일보다는 과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우리는 이 영리한 사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개골 조각이 유일한 증거라며 보스코프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글은 거대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 전세계 동식물 중에 약 30%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하지만 원주민 중 한 종인 인간의 역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어요. 수수께끼의 카사라베 사람들은 이곳에서 수백 년 동안 살다가 서기 1400년경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마존에 흩어져 있는 부족들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우리는 땅에서 지형 문자라고 불리는 크고 특이한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지역 문자는 단순한 얕은 도랑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12,9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약 450개의 표시가 있으며 일부는 폭이 396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문명의 유적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도랑에는 의식용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550년 전만 해도 최대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해 숲을 해치지 않고 지도를 만드는 라이다와 같은 새로운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곳까지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와 통로, 심지어 높이 21.3m가 넘는 피라미드까지 발견됐어요. 26개의 개별 정착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2개는 각각 최소 25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대박, 축구장 330개 크기네요. 카사람의 원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럽 정복자들이 그들을 몰아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당황스러운 고대 문명은 우리가 실제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문명일지도 모릅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도시 아틀란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 있는 거대한 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플라톤이 만든 아테네의 완벽한 버전으로 생각했죠. 그렇다면 아틀란티스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약 1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실제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세기에 미국 하원의원 이그나티우스 도넬리는 아틀란티스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13가지 이유를 제시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서 폭 40km의 거대한 돔인 리샤트 구조물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아틀란티스를 실제로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커서 우주에서만 전체를 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상공을 비행하던 두 명의 우주비행사는 이 거대한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일생일대의 발견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조물이 아틀란티스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약 1억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도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아직 진실을 알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기원전 3300년 전으로 돌아가 남아시아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라판 문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갔어요.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같은 도시에는 구운 벽돌집, 정교한 배수 시스템, 공중 목욕탕까지 갖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5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였어요. 그들은 또한 상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표준화된 무게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뛰어난 야금 기술 덕분에 중동 지역까지 인맥을 넓혀 무역을 했어요. 심지어 고대 브랜딩의 한 형태인 도장은 무역품의 점토를 찍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번성하는 도시 생활과 함께 매우 발전된 문명을 이룩했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자에는 수많은 수수께끼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문자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해독하지 못했어요. 또한 그들의 사회가 정확히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문명처럼 웅장한 궁전이나 거대한 기념물 등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대신 가장 큰 건물은 곡물 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실용적이었겠죠. 안타깝게도 모든 좋은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이 번성했던 문명은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변화하자 하라파 사람들은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노타우루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괴물이 거대한 미로에서 용감한 여행자들을 사냥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드라마는 크레타 섬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노아인들은 청동기 시대에 이곳에 살았어요. 그들은 멋진 궁전, 놀라운 프레스코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역사가들을 매료시킬 만큼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미로 신화에 영감을 주었을 정도로 복잡한 다층 건물과 정교한 복도로 이루어진 크노소스 같은 곳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엔지니어링은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배수 시스템조차 오늘날의 많은 것보다 더 발전해 있었어요.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흥미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정글 깊은 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곧 미지의 열대우림 한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혼자서 엘도라도를 찾으러 온 건 꽤나 나쁜 생각이었죠? 최대한 빨리 계속 걷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만요. 이게 뭐죠? 돌로 만든 커다란 계단처럼 보이는데요. 자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봅니다. 황금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축하합니다.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의 도시 오콤툰을 발견하셨군요. 정글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이 도시는 말 그대로 돌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돌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피라미드, 집, 심지어 경기장 건설에도 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유럽인들이 공놀이를 발명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야인들은 레크레이션 목적으로 공놀이를 좋아했습니다. 오콤툰은 오늘날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되고 있는 오랫동안 사라진 마야 도시들 중 일부입니다.
아마도 이 도시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습지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도시가 건설되었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5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는 기념비적인 도시였습니다. 이는 축구장 90개를 나란히 세운 것과 맞먹는 크기예요. 과학자들은 오콤툰의 최대 15m 높이의 피라미드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중요한 사회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마야 도시는 19세기에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라이다 이미징과 같은 현대 기술을 통해 울창한 숲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어요. 즉, 사람들은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처럼 열대 정글에서 길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이다는 일종의 엑스레이처럼 작동해요. 유적이나 고대 건축물의 흔적을 감지할 수 있는 레이저 광선을 내보냅니다. 우주 고고학자 사라파첵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는 남미, 이집트 등지에서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라 자신도 하루의 대부분을 오래전에 도시가 있었을 만한 흔적을 이미지에서 찾는 데 보내요. 그녀는 종종 유적지가 초목이나 흙, 모래로 덮여 있어 찾기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많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멋진 도구 덕분에 과학자들은 고대 마야 영토 전역에 퍼져 있는 고대 마야의 뚝기를 발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보세요. 포르투갈, 영국, 미국 같은 곳에서 이런 유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행자들이 야간에 여행할 수 있도록 흰색으로 칠해진 폭 40m의 도로예요. 과학자들은 최근 이와 같은 177km 길이의 도로 네트워크를 발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마야 고속도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때때로 늪지대 위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고가도로로 만들어진 이런 도로는 세계 최초의 슈퍼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동물 동력 차량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마야인들은 964개의 가능한 정착지 네트워크를 이동하는데 동물 동력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요. 이건 거대한 거미줄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대한 도로 시스템은 마야 도시들 간의 경제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원전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야의 선고 전기가 소규모 부족 정착촌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이 흰 고속도로에 가까운 무언가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해야 할 인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을 상상해보세요. 과학자들은 이 뚝길이 마야인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흙과 채석장 돌을 혼합하여 건설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층의 석회암을 사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잠시 몇 걸음 뒤로 물러나 배경 지식을 살펴볼게요.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콜럼버스 이전에 가장 큰 문명 중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마야 문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40개 이상의 도시와 수백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군요. 마야 문명은 멕시코의 유카탄반도, 과테말라, 벨리즈에 걸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로 농업으로 생존했습니다. 문제는 유카탄반도가 농작물을 재배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야인들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잡한 관계 시스템을 개발해야 했어요. 마야인들은 일련의 의식용 건물, 피라미드, 광장을 건설했어요. 마야인들은 피라미드 건설에 능숙했을지 모르지만 첨단 천문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고대 기술을 이용해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의 정확한 위치와 일식 날짜를 예측할 수 있었죠. 고대 마야 도시의 예를 본 적이 없다면 이곳은 티칼입니다. 과테말라 정글의 중심부에 위치한 티칼은 고대 마야 정복 국가의 수도였던 것으로 추정돼요. 전성기에는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과 같은 도시의 버금가는 중요성을 지녔어요. 일련의 복잡한 기념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북쪽 아크로폴리스는 티칼에서 가장 오래된 복합 기념물 중 하나입니다. 기원전 350년경 인간의 손으로만 지어진 이곳은 왕과 족장들의 무덤으로 사용되었어요. 기념비들의 높이는 최대 60m에 달해요. 당시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사원이 아름다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마야인들은 그 색을 좋아했죠. 물론 지금은 석회암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첸이투사가 있어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존된 피라미드 중 하나가 이곳에 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주에 위치한 이 마야 도시는 1500년이 훨씬 넘은 유서 깊은 도시예요. 전성기에는 3만 5천 명의 인구가 거주했어요. 유적지의 면적은 10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엘카스티오입니다. 지상에서 24m 높이로 서 있는 거대한 계단 모양의 사원이죠. 가장 독특한 특징은 4면에 각각 91개의 계단이 있다는 거예요. 위쪽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총 365개의 계단이 있어요. 태양력 1년과 같은 일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꽤 대단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전능한 제국의 쇠퇴에 대한 증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가뭄 때문이었을까요? 2017년 새로운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티칼 남서쪽에 위치한 세이발의 유적지에서 도자기와 고고학 발굴에서 나온 방사성 탄소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 위대한 문명의 예상치 못한 종말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위기의 파도 속에서 몰락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사건들은 마야의 도심을 악화시키고 마야 인구의 분산을 초래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견으로 인류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마야 제국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진 남미의 다른 문명에 대해서도요. 최근 브라질에서 위성 이미지 기술을 이용한 중요한 발견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요. 아마존의 신구강 근처에서 촬영된 일부 이미지는 현대문명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가 정글 안에 존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위성 이미지에서도 볼리비아 아마존 숲에서 200년에서 1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참호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아마존 숲 한가운데에 약 6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정착지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위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때 도랑과 지역 문자가 있는 여러 개의 토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또한 고대 마야인들의 건축 유형과 매우 흡사하게 광장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벽의 잔재도 발견했습니다.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미라를 소개합니다. 네,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4300년 된 이 미라는 이집트 고대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은 급으로 여러 겹 덮여 있었어요. 발굴팀은 고대 이집트 관리의 무덤과 특별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 관리인의 무덤 등 다른 무덤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무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조각상이 있는 작가의 무덤이었어요. 이 광대한 매장지에는 12개 이상의 피라미드와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 중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미라일 거예요. 그녀는 약 20년 동안 이집트를 제왕처럼 통치하며 온갖 인상적인 건물을 짓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들의 계곡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석관은 비어 있었어요. 카터는 다른 무덤에서 두 개의 관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습식 간호사의 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여인의 관이었습니다. 2006년 한 전문가팀이 이 수수께끼의 여인이 여왕이 맞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하트셉수트의 이름이 적힌 나무 상자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견했고 미라의 입의 틈새와 비교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꽤 인상적인 통치자였지만 결국 역사를 만든 것은 그의 미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좋아요, 그만할게요. 람세스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꼽혀요. 또한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이죠. 람세스 2세에게도 100명이 넘는 자손이 있었다고 하니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은 원래 왕들의 계곡에 묻혀 있었는데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무덤의 모든 보물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 장소로 옮겼어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보죠.
람세스 2세 미라가 다른 통치자 및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미라를 파리로 가져가서 애지중지했어요. 문제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람세스 2세에게 그만의 여권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직업은 왕으로 기재되었고 문서에는 그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대부분의 미라가 반드시 촉촉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다이로 알려진 아시아 여성의 미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아, 그 다이애나 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대부터 부유했던 이 여성은 1971년 화려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기와 산소 부족과 같은 무덤의 특수한 조건 덕분에 그녀의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피부는 부드러웠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미라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는 식기와 악기 등 그녀와 함께 묻혔던 수많은 화려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가 50세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이 여사는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1991년 알프스에서 얼음인간 외치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처음에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사실 구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3048m가 넘는 산길에서 발견됐죠.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구리시대 유럽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중부 유럽 출신으로 육식을 즐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관절염, 동맥협착, 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침술과 약초를 사용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는 연장을 갈기도 할 정도로 연장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투트 왕과 그의 이야기는 모든 미라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라오는 3천여 년 전 1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미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라 중 하나예요. 1922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다른 많은 왕릉과 달리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순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엄청나게 화려한 관들이 있었어요. 투트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라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DNA 분석을 통해 파라오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라오가 걷기 힘든 희귀한 뼈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미라 중 가장 멋진 미라 중 하나일 거예요. 황금빛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보존된 손톱으로 여전히 날아다니는 5000년 전의 시간여행자 같잖아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진저는 가장 오래된 미라로 알려진 시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미라에 대해 알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모래의 얕은 무덤에 시신을 묻곤 했어요. 그리고 모래가 모든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었고 시신은 자연적으로 보존됐어요. 과학자들은 진저의 보존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자기 그릇과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그를 묻은 사람이 상당한 보존 기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저를 만나보세요. 한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가 아시아에서 조각상을 구입했다가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동상 안에 미라가 숨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신이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라가 1000년이 넘은 미라로 동상에 안치되기 전 200년 동안 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CT스캔을 했을 때 미라가 글씨에 적힌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박테리아에 덜 감염되게 하는 특별한 식단과 차를 포함하는 매우 격렬한 과정인 자가 미라화라는 것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의식을 치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네페르티티만큼 과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한 이집트 여왕은 없어요. 네페르티티는 조각상을 보면 가느다란 목과 큰 눈, 높은 광대뼈로 유명해요.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죠?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내이자 왕비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권력 덕분에 그녀는 실제로 존경을 받았지만 일생 동안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투트 왕과 친척 관계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계모였죠. 지금까지 현지인들은 아직 미라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지도 몰라요.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발굴하던 현지 이집트 학자가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두 개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곧 이 두 미라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중 하나가 네페르티티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미라의 DNA 분석과 CT 스캔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여왕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의 표면만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네페르티티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통치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혼란기에 세상을 떠났고 무덤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 미라는 어디 있을까요? 파타고니아의 석호에는 특이한 작은 생명체 군락이 살고 있는데 이 생명체들은 인류 최초의 생명체 중 일부입니다. 아무도 이들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과학자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파타고니아의 특정 지역을 탐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파타고니아는 아르헨티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강 근처에 머물며 사과, 배, 알팔파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부 농부와 양 목장주만 거주하고 있을 뿐 인구는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인디언 부족이 살던 거칠고 먼 곳이었어요. 이번에는 인류보다 훨씬 오래전에 나타난 생명체의 흔적을 따라가 브라이언과 마리아가 발견한 흥미로운 미생물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거친 도로를 9시간 동안 운전해야 했어요.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35명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샘 하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 브라이언은 자신이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 석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날 소규모 팀은 차를 타고 운전이 너무 힘들어지기 전까지 최대한 멀리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길은 계속 하이킹을 했어요. 강렬한 햇빛을 견디기 위해 물을 들고 가야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소금으로 된 슬러시에 무릎까지 가라앉기도 했어요. 그 위에는 물이 완벽하게 맑은 12개의 석호가 있었습니다. 그곳 자체는 매우 산성이고 짠물과 강렬한 직사광선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아주 오래전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에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았죠. 브라이언은 석호를 조사하다가 특이한 미생물을 많이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를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부르는데 너무 작아서 현미경 없이는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여서 거대한 군집을 형성해요. 과거에는 시아노박테리아와 같은 특이한 종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지구의 초기 단계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노박테리아는 그 당시 중요한 존재였어요. 최초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산소를 생산하지 않고 그저 평화로운 삶을 살던 다양한 종류의 박테리아에 의해 형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층을 형성해서 서로 겹겹이 쌓아 올려 적어도 일부가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박테리아는 모래와 끈적끈적한 액체를 이용해 서로를 밀착시켰습니다. 브라이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였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보통 1m 이상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건 폭이 5m, 높이가 몇십 센티미터에 달해 다른 곳에 서식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화석화된 것들은 훨씬 더 컸어요. 오래전에는 공룡을 잡아먹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종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룡이 지금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어요. 또한 오늘날에는 이보다 더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해서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유기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푸나대 아타카마의 해발 높은 곳에 위치한 매우 염분이 많은 석호처럼 다른 생명체가 거의 살 수 없는 희귀한 곳에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발견된 스트로마톨라이트는 가장 유명한 생명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좋은 예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실제로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은 35억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증거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다고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일부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구는 많이 변했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우리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이고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들은 우주의 다른 곳에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화성을 연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은 여기가 아주 오래전에 붉은 행성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화성의 고대 암석에 화석이 숨어 있다면 이 스트로마톨라이트처럼 생겼을지도 몰라요. 얼음 밑에서 고대에 잃어버린 세계가 발견된 남극 대륙이 그 비밀의 일부를 드러냈습니다. 남극이 항상 이렇게 춥고 고립된 눈과 빙상으로 이루어진 땅이었던 건 아니에요. 한때 남극은 지금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아라비아반도, 인도대륙과 함께 곤드와나 초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리되어 독자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른 땅덩어리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안선이 형성된 거죠. 하지만 남극은 그 당시에도 다른 많은 면에서 달랐습니다. 남극은 웅장한 숲과 생명으로 가득한 강으로 덮인 땅이었죠. 과학자들은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이용해 얼음 아래에 숨은 신비로운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인도양에 가까운 이 고대 땅은 미국 메릴랜드주나 벨기에만큼 넓었어요. 1400만 살이 넘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400만 년 전에 형성됐다는데 이는 남극 대륙이 완전히 얼어붙기 훨씬 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파타고니아의 날씨나 뉴질랜드 태즈메니아의 추운 온대우림처럼 기온이 높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열대기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서늘해지면서 강과 가까운 언덕에 작은 빙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계곡을 덮은 얼음 때문에 계곡은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점점 더 낮아지면서 거대한 얼음층이 대륙 전체를 덮어 오래된 빙하를 숨겼죠. 강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형성한 건 오래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거의 3.2km 두께의 얼음으로 덮이기 훨씬 전이에요. 이 지역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고지대와 산으로 가득 찬 지형이었다고 합니다. 남극 대륙에 형성된 얼음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지형이 더 이상 침식되지 못했어요. 즉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아래에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됐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 화성 표면보다 얼음 아래에 숨은 이 땅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더 적다는 거예요. 화성을 더 많이 탐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빙상을 뚫어 그 아래 퇴적물 샘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얼어붙은 고대 동식물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린랜드에서 200만 년 전 샘플을 채취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도 비밀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륙 북부의 암석에서 약 60억 년 전에 고대 생물체가 발견됐어요. 이 미세한 생명체들은 진핵생물이라는 과에 속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이 과의 구성원에는 식물, 곰팡이, 동물, 심지어 아메바처럼 세포가 하나뿐인 작은 유기체까지 포함되어 인간을 포함해 세포의 핵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가장 오래된 조상 중 한 명으로 가계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마지막 진핵생물 공통조상이라고 불리며 20억 년 전에 살았어요. 이 고대 유기체는 박테리아보다 더 복잡하고 컸습니다. 아마도 박테리아를 사냥하는 지구 최초의 포식자였을 거예요. 1961년 2월 3명의 모험심이 강한 암석 애호가들이 캘리포니아주 올란차 근처에서 지오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매우 특이해 보였기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서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지오드를 절단했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광물 구조물 대신 도자기를 닮은 원통형 물체가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에는 금속 축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구리와 정체불명의 물질로 만들어진 육각형 외피가 있었습니다. 발견자들은 50만 년 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술의 예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도로 발전된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었고 시간여행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미래에서 왔다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적인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을 때 가져온 것일까요? 이러한 가설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과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대한 고고학계는 90년대 후반까지 소위 코소 유물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론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베이론자들이 발견 당시의 이미지와 엑스레이를 점화 플러그 수집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물이 고대 기술이 아닌 1920년대 금속 부품이고 부식된 점화 플러그라고 확인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난 후 유물을 공동 발견한 사람 중 한 명이 검사를 위해 워싱턴 대학교로 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유물이 1920년대 챔피언 점화 플러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이 들어있던 돌은 지오드가 아니라 결석이었어요. 이러한 구조물은 수십 년 또는 수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수천 년이 걸리진 않습니다. 코소 유물은 유사 고고학에서 말하는 부적절한 유물의 좋은 예입니다. 논리적으로 있어서 안 되는 장소나 시간에 발견된 유물이죠. 이러한 유물은 발견된 시대에 비해 너무 진보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시기에 인간의 활동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는 그러한 유물의 또 다른 예입니다. 1930년대 독일 고고학자가 발견한 이 유물은 점토 항아리 구리 원통 항아리 마개를 통과하는 철 막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윗부분은 아스팔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발견자는 이 항아리에서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두 가지 금속과 전해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고대 문헌은 없지만 과학자들이 식초나 포도주와 같은 이온 용액을 채우고 실험한 결과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2000년 전의 배터리였다면 고대 의료 행위에서 사용되었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 윙윙거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각상에 박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물을 발견한 퀘니히드는 이것이 금속을 코팅하는 공정인 전기 도금에 사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바그다드 유물이 배터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1볼트 정도의 소량의 전기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물이 성스러운 두루마리 문서를 보관하는 용기였다고 믿습니다. 1930년대 한 부부가 텍사스주 런던의 레드크릭을 따라 걷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암석처럼 보이는 곳에서 튀어나온 나무 조각이었어요. 약 10년 후 그 비밀을 알고 싶었던 부부의 아들이 바위를 깨기로 결심했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현대식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망치를 둘러싼 암석이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 젊은 지구 창조론자 칼 보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이 암석을 진화론을 반박하는 증거로 여겼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차례의 조사 끝에 이 암석이 생각만큼 오래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지질학적 과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현대의 망치를 감싸게 된 것뿐이었죠.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플린스톤처럼 인간이 공룡과 공존했다는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전에 한 광부가 망치를 떨어뜨렸고 자연이 그 일을 해낸 것일 뿐입니다. 중국의 한 고고학자가 커다란 타원형 머리를 가진 작은 존재의 무덤으로 보이는 동굴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유적과 함께 동그란 투구를 쓴 인물, 태양, 달, 지구, 별이 완두콩 크기의 점들로 연결된 암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나선형 홈이 새겨진 700개가 넘는 신비한 돌 원반도 발견되었죠. 이 디스크가 한 중국 교수에게 보내졌을 때 상황이 더욱 이상해졌는데 그는 그 홈이 사실은 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번역에 따르면 이 디스크는 약 1만 2천 년 전에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 불시착한 다른 행성에서 온 드로파 방문자들이 현지인들에게 쫓겨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몇 개의 기사로 처음 발표되었지만 모든 것이 약간 수상해 보였습니다. 고고학자, 교수 심지어 그들이 일했다는 대학까지 관련자 중 누구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티베트에는 드롭카라는 집단이 있지만 그들은 외계인이 아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드롭카 스톤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전혀 없습니다. 중국의 외딴 지역에는 바이공 파이프로 알려진 기괴한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1996년 한 현지 탐험가가 바이공산과 인근 토손호 기슭에 돌출된 이 파이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고대 손님들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파이프 재료의 샘플을 검사했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8%의 물질이 있었습니다. 특수 검사 결과 이 파이프는 인간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현장을 방문한 중국 지질학자들은 이 파이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땅의 균열에 쌓인 퇴적물일 수도 있고 과거 이 지역의 무성한 나무뿌리 화석일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멕시코에는 테카식 칼릭스틀라 우 아카머리라는 신비한 테라코타 유물이 있는데 1930년대에 매장 발굴 중 발견되었습니다. 이 머리는 화려한 로마 조각상과 매우 흡사해서 멕시코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견자는 수십 년 동안 이 두상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이 두상은 멕시코시티에서 약 64km 떨어진 3층 피라미드에서 금, 구리, 도자기 등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두상이 실제로 수세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콜럼버스보다 먼저 로마인이나 다른 문명이 메소아메리카에 도착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난파선을 타고 일부 유물과 생존자들이 해변에 도착했다는 표류 항해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가 바이킹이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이킹이 메소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났다는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몇 가지 이론이 떠돌고 있지만 콜럼버스 이전 접촉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인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머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루마니아의 한 강변에서 도랑을 파던 인부들이 쇠기를 발견했는데 이 쇠기는 현재 아이우드의 알루미늄 쇠기 또는 아이우드의 물건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옆에는 마스토돈의 뼈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먼 친척인 마스토돈은 1만 1천 년 전에 살았으니 쇠기도 같은 연대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멋진 점은 1800년대까지만 해도 발견되지 않았던 금속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는 생산에 상당한 열이 필요합니다. 또한 쇠기는 수백 년 동안 쌓여온 두꺼운 산화물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쇠기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을 타고 이곳에 불시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목적을 알 수 없는 인간이 만든 물체라고 추측합니다. 1898년 여러분은 샤카라에서 발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이곳은 고대 무덤과 피라미드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은 인디아나 존스 같다고 느끼면서 정말 경이로운 것을 발견하고 유명해지기를 희망합니다. 금, 필사본, 보물지도, 유명한 파라오의 미라. 잠깐, 나무새? 평범한 장난감처럼 보여서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래된 거지만 그래도요. 몇 년 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새가 실제로 고대 다녀 비행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할 거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죠. 샤카라 새라는 별명을 가진 이 유물은 플라타너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새는 날개 길이가 18cm에 불과하고 무게는 약 40g으로 이집트에서 온 완벽한 오리지널 기념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00년이 넘은 이 새는 깃털이나 다른 복잡한 장식도 없이 매우 평범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부리와 눈이 있어 호루스 신의 상징인 매처럼 보이기도 해요. 꼬리는 사각형이고 이상하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 데다 지금은 사라진 조각이 있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 다소 특이한 모양입니다. 인간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새의 용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게 의식용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이었다는 거고요. 고대 이집트에서 유행했던 부메랑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새가 풍향계로 사용됐다는 이론도 나왔어요. 하지만 카이로의 박물관에서 전시물을 막대기에 고정하기 위해 만든 것을 제외하고는 구멍이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 설은 반박됐죠. 과거에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새가 발견된 지 거의 한 세기가 지난 후 이집트 학자 칼릴 메시아 박사는 이 새가 다녀 비행기의 모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새의 수평 꼬리 날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현대 비행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직각으로 설정돼 있었겠죠. 이는 비행에 필요한 공기 역학적 양력을 생산하기 위해 작동했을 수 있어요. 메시아 박사는 또한 당시에는 무덤에 기술 발명품의 미니어처 모델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정말 기원전 200년에 비행기를 발명했을까요? 그런 거라면 항공기의 발명가로 여겨지는 라이트 형제는 정말 속상할 거예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에야 첫 비행을 했으니까요.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모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지만 카이로에 있는 이집트 박물관은 자신들의 소중한 전시품을 장난감처럼 날아다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글라이더 디자이너 마틴 그레고리는 이번에는 발사나무로 비슷한 모형을 만들었고 꼬리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걸까요? 아니요. 히스토리 채널은 공기역학 전문가를 초빙해 새해 또 다른 복제품을 제작했습니다. 샌더스는 이집트와 비슷한 기상 조건에서 이 비행기를 테스트했고 작은 비행기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파라오 시대의 비행기의 프로토타입을 발명했다면 오파츠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역사 측면에서 시대를 훨씬 앞선 유물, 즉 시대를 벗어난 유물 말이에요. 그리고 샤카라세가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의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1901년 한 그룹의 다이버들이 그리스 안티키테라 섬 근처의 수중 난파선에서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을 회수했어요. 세계 최초의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청동 메커니즘은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는 물론 달의 위상, 다가오는 일식 날짜, 심지어 달이 하늘을 통과하는 속도까지 알 수 있었어요. 누가 어떻게 어디서 만들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정밀하고 너무나 발전된 기술이라는 건 분명해요. 세계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은 20세기 중반에 발명됐어요. 농담이에요. 지중해 크레타 섬의 고대 미노아 문명과 인더스 밸리 문명은 약 4000년 전 동시에 이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배관과 위생시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도 더 나은 설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미노아의 화장실은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 이 화장실은 옥상 저수지에서 지하 하수도로 물을 보내는 터널 위에 나무 의자를 설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타입은 항아리에서 물을 얻어요. 엄청난 부자들만이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죠. 따라서 당시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을 때 수세식 화장실은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동문은 1931년에 멋지고 새로운 발명품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 숨은 기술은 훨씬 더 오래됐어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인 헤로는 성전 문을 열고 닫는 유압 시스템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면 불을 피워 열을 발생시켜야 했죠. 불 아래에는 물이 반쯤 채워진 노솥이 있었습니다. 발명가는 노쇠 냄비를 추역할을 하는 용기에 연결했어요. 불이 타오르자 물이 용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밧줄을 당겼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서 열리는 슈퍼마켓 문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헤론의 문이 열리는 데에는 몇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사람들이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어 의식 중에 사원의 신비감을 더했어요. 으스스하네요. 최초의 배터리는 약 2000년 전 바그다드에서 발명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타원형 점토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정확히 누가 발명했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어요. 귀금속으로 물체를 전기도금하는 데 사용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식초와 같은 약산을 채우면 배터리에서 약 1V의 전기가 생산된다고요.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신성한 두루마리를 담는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직접 디자인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1508년 그는 한쪽에 깔때기가 있는 유리렌즈를 발명했습니다. 이 렌즈를 착용하고 안쪽에 물을 넣으면 시력을 개선할 수 있었죠.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약 1세기 후 프랑스 과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각막에 접촉하는 미래형 렌즈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눈에 접촉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거겠죠? 액체로 채워진 유리 튜브는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슬프게도 깜빡임은 불가능했어요. 몇 세기 후 유리 산업의 새로운 기술을 통해 과학자들은 눈에 맞고 착용자가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디자인할 수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렌즈는 무거운 유리로 만들어져 눈이 숨을 쉬지 못했어요. 약 50년 후 콘택트 렌즈는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긁힘에 강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눈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영국의 한 광학 기술자가 우연히 플라스틱 렌즈를 사포로 연마한 결과 각막만 덮어도 렌즈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9세기 런던에 살면서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배를 타고 뉴욕까지 가는 데는 약 10일이 걸렸을 거예요. 따라서 1858년 배달 시간이 며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됐던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보냈어요. 이 모든 것이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이 바다 밑을 통과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멋진 발명품은 몇 주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이 발명품이 다시 살아나는 데는 몇 년이 걸렸습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에서 고래 갈비뼈 한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고래가 광부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렇죠? 하지만 이 조각은 과학자들에게 약 300만에서 400만 년 전의 선사시대 상어와 고래의 상호작용을 엿볼 수 있는 독특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세계의 이빨자국이 갈비뼈를 장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고래가 한때 초강력 턱을 가진 동물에게 심하게 물렸다는 걸 의미해요. 이빨 자국 사이의 간격이 거의 6.3cm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이 동물은 거대 이빨 상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메갈로돈이요. 아니면 그 당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상어종일 수도 있어요. 상어 턱의 공유를 보면 길이가 4에서 6m로 비교적 작은 동물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래는 대왕고래나 혹등고래의 조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화석 기록에 동물의 상호작용과 행동의 증거가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는 보통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샘플을 조사한 후 연구진은 상어는 한 입 크게 먹고 사라졌지만 고래는 화석 조각의 대부분이 짓골로 덮여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짓골은 국소 감염에 반응하여 빠르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뼈는 특별히 강하지 않으며 나중에 신체가 이를 조밀한 뼈 조직으로 재구성해요. 하지만 시간이 꽤 걸리죠. 이 뼈의 존재는 치유가 불완전하다는 걸 의미하며 고래는 불행한 만남 이후 2주에서 6주 후에 사망했습니다. 반면에 고래의 죽음은 감염 및 부상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소수의 화석만이 고대 동물들 사이에 이러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화석에서 동물이 죽은 장소와 사체를 파헤친 곳을 나타내는 물린 자국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화석은 다른 동물이 가한 상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먹이가 살아남았음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예 중 하나입니다. 모든 화석은 고생물학자에게는 흥미진진하지만 일반인에게는 끔찍하게 보이는 화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촉수팔과 팔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진 이 사진을 보세요. 이 사진은 처음 매스컴에 등장했을 때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사진이 우주에서 온 고대 생물체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가짜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사실 이 사진과 화석은 모두 진짜입니다. 이 화석은 한 종 또는 여러 종의 대량 멸종 사건을 화석으로 표현한 멸종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석에는 실제로 크리노이드라고 불리는 해양 생물의 한 종류인 십각류의 표본이 12개 이상 포함되어 있어요. 겉모습과는 달리 크리노이드는 식물이 아니라 해양 동물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종은 해저 깊은 곳에서 살았어요. 크리노이드는 불가사리, 성게, 부서지기 쉬운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물은 연조직으로 연결된 유연한 다공성 원반으로 구성된 줄기로 해저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줄기는 속이 비어 있었고 그 안에 동물의 신경계가 있었죠. 크리노이드는 얇은 벽으로 둘러싸인 튜브 발을 통해 산소를 흡수했어요. 이 생물은 보통 길이가 20cm 이상이었으며 깃털처럼 생긴 촉수 같은 구조로 된 5개의 팔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화석 발견은 매우 흥미진진해 보이지만 화석 기록에서 툴리 몬스터만큼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생물도 드물었어요. 이 호기심 많은 바다 생물은 이빨이 있고 몸통처럼 생긴 주둥이와 딱딱한 막대 위에 펼쳐진 눈을 가졌어요. 하지만 가장 기괴한 거요? 분류가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연구원들은 1966년 이 괴물이 발견된 이후 분절된 벌레, 헤엄치는 민달팽이, 원시장어와 유사한 생물 등 다양한 유기체를 고려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등뼈와 같은 구조를 가진 턱이 없는 물고기 종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과학자팀은 고해상도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하여 툴리 몬스터 화석의 해부학적 구조를 3D로 조사했어요. 그들은 이 수수께끼의 화석이 결국 무척추동물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생물의 정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950년대 아마추어 화석 사냥꾼 프랜시스 툴리는 일리노이주의 마존 크릭 화석층에서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를 가진 어뢰 모양의 생물체의 유령 같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툴리는 이 어뢰와 비슷한 생물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발견한 화석을 시카고의 필드 자연사 박물관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고생물학자들도 당황했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이 생물이 개통도에서 어디에 속하는지 밝혀내지 못했죠. 주수감사절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요. 1741년 탐험가이자 선장이었던 비투스 요나센 베링은 알래스카 해안 지도를 만들기 위한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배는 훗날 베링섬으로 알려진 곳에서 난파했습니다. 선원 중 절반이 살아남은 것은 초대형 바다소를 발견한 덕분이었어요. 선원들은 이 동물의 고기로 영양을 공급받아 잔해로 작은 배를 만들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대원 중 한 과학자는 그들이 발견한 동식물을 기록하는 데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바다소가 흥미로웠는데 바다소가 없었다면 대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기 때문이에요. 이 동물은 길이가 8m가 넘고 무게가 약 10톤에 달했어요. 모든 바다소는 소보다 코끼리와 더 가까운 해양 포유류인 시레니아 목에 속하는 동물이에요. 과학자는 검은 피부, 작은 머리, 뭉툭한 앞다리를 가진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바다소들은 수면 위에 떠다니며 다시마를 먹었습니다. 바다소에 대한 정보가 널리 퍼진 후 바다소 모피걸의 탐험대는 도중에 편리한 창고를 이용했습니다. 바다소는 온순하고 쉽게 사냥할 수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 과학자가 이 동물에 대해 언급한 지 27년 만에 멸종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가장 슬픈 부분은 이게 아니에요. 화석 기록은 훨씬 더 깊은 어두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바다소 화석은 일본부터 멕시코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바다소가 한때 북태평양 전역의 광활한 다시마 바닥에서 번성했음을 의미해요. 탐험대가 발견한 작은 개체군은 아마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건강했던 개체군의 마지막 잔해였을 거예요. 원주민의 사냥으로 이미 멸종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체 수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서양 사냥꾼들에게서 왔어요. 고대 바다소에 가까운 친척인 해달은 오늘날 거의 사냥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화석이 다소 충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예 렌틸콩은 눈물라이트라고 불리는 동물의 화석입니다. 이 동물은 약 4천만 년 전 이집트의 일부를 덮고 있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서 살며 번성했어요. 눈물라이트라는 이름은 큰 표본이 동정과 닮았다는 사실을 암시해요. 이집트 민속에서는 천사의 돈이라고도 불렸어요. 이 생물은 매우 복잡한 골격과 대조되는 단순한 단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선형으로 겹쳐진 일련의 가마를 보세요. 각 가마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눈물라이트는 지름이 10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메바와 관련된 단세포 동물의 화석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작은 유기체와의 공생관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현대종의 경우 그러한 공생체는 규조류라고 불리는 작은 황금빛 갈색의 단세포 조류예요. 눈물라이트의 껍질은 비교적 투명하고 평평하기 때문에 규조류가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빛을 받을 수 있는 표면적이 넓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학자들은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의 식물 공생체가 존재하면 숙주의 석회질 골격이 성장하는 것을 촉진해요. 따라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눈물라이트의 거대한 크기는 공생 규조류와의 밀접한 관계 때문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재미있는 사실은 눈물라이트의 종은 매우 빠르게 진화했고 그 화석은 퇴적층에서 다음 퇴적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자의 피라미드에 사용된 석회암에는 이러한 화석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눈물라이트 석회암이라고 불려요. 이 석회암에는 작은 노예의 렌틸콩과 큰 천사의 돈이라는 두 종류의 눈물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종이라기보다는 한 종의 수명 주기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속해요. 이스터 섬으로 더 잘 알려진 라파누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칠레 해안에서 3,540km 떨어진 광활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섬뜩한 모아이 석상으로 가장 유명해요. 이곳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신비로운 문자 체계 중 하나인 롱고롱고의 본고장이기도 해요. 이 문자는 27개의 작은 목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목판의 실제 역사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고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이 섬에서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2세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라파누이족의 고향이었죠. 그들은 17세기에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태평양에 고립된 채로 살았습니다. 유럽인들은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원주민 인구의 극히 일부만 살아남았어요. 그 후 19세기에 유진 아이로드라는 선교사가 이 섬에 가서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목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목관이 얼마나 놀라운지 섬에 수백 개가 있으며 모든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27개만 남아있어요. 그중 일부는 비바람에 심하게 훼손되거나 불에 타거나 다른 이유로 손상되었고 현재 전 세계 박물관과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 언어 유물 중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타이티로 그리고 유럽으로 운반되어 이스터 섬 자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성스러운 목관은 로마의 한 교회에서 발견되었어요. 이번에 발견된 것이 바로 그 목관입니다. 수년 동안 역사가들은 이 문자체계가 섬 주민들이 직접 만든 것인지 아니면 유럽인들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그들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나무, 숯 등과 같은 모든 유기물질에는 탄소14라는 소량의 방사성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닿으면 탄소14의 흡수가 중단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있던 탄소14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시료에 얼마나 많은 탄소14가 남아있는지 측정하면 이 시료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어요. 많은 화석과 유물의 연대를 이 방식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연구진은 몇몇 롱고롱고 목관의 연대를 조사했습니다. 그중 3개는 18세기 또는 19세기에 자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유럽인들이 도착한 시기와 일치해요. 그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이 섬을 처음 방문했을 때보다 더 오래된 것입니다. 라파누이족이 이 문자체계를 직접 만들었다고 믿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롱고롱고는 유럽 언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를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영어와 달리 이 언어는 400개가 넘는 독특한 상형 문자를 자랑하는데 그중 어떤 것도 알려진 문자체계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 언어를 해독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둘째, 목관 중 하나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전인 1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은 목관의 재료가 된 나무가 언제 벌목되었는지만 알려줄 뿐 그 위에 글이 언제 쓰여졌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할 목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언젠가 가져다가 무언가를 쓰기 위해 잘린 나무를 200년 넘게 보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목재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섬 주민들은 글씨보다 몇 세기나 더 오래된 유목을 재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고고학에서는 오래된 나무 문제라고 해요. 또한 목관은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아 보여요. 목재를 손상시키는 벌레,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리됐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죠. 목관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든 라파누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추측과 단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롱고롱고가 수메르인이나 이집트인처럼 독자적인 문자를 발명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파누이 언어에서 로고로고는 낭송하다 또는 선언하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터 섬의 엘리트들, 대부분 남성들만이 이 문자를 알고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화 이후 그들 중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쓰여진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해요. 첫째,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문자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심지어 이것이 그들의 언어인지도 확신하지 못해요. 게다가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발달한 시스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19세기에 언어학자 스티븐 로저 피셔는 자신이 롱고롱고의 구조에 대한 암호를 해독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이 목관이 우주 생성론을 전달한다는 것이었어요. 우주 생성론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동폴리네시아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이 고대 전통과 문화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간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별이나 산과 같은 자연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는 엘리트만이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셔는 롱고롱고가 표의 문자와 그림 문자가 혼합된 시스템으로 어떤 기호는 음성 단어를 나타내고 어떤 기호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나타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를 해독하는 것은 광범위한 기억력과 문맥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기호가 완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힌트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언어 전문가들은 그의 이론을 구성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피셔는 이 가설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목관을 보면 사람, 동물, 식물, 기하학적 모양 등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새가 몇 마리 있는데 그중 하나는 라파누이 사람들이 마케마케신과 연관시키는 구남새처럼 생겼어요. 물고기, 진해 등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상형 문자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예술이나 장식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상형 문자는 높은 수준의 복잡성과 구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손을 들고 있는 사람 모양을 나타내는 여러 기호가 있지만 머리 모양만 다를 뿐 동일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독특한 글쓰기 방식에는 역좌우 교대서법이라는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한 줄 건너 각 줄이 거꾸로 뒤집혀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각 줄이 끝날 때마다 목관을 거꾸로 뒤집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 상징 뒤에 어떤 종류의 시스템과 조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매일 이 목관을 사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AI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잃어버린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보이니히 필사본과 같은 다른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는 2023년 머신 러닝 챌린지인 베수비오 챌린지를 개최하여 고대 헤르쿨라네움 두루마리의 수수께끼를 풀기도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후 화산 진흙 속에 묻혔어요. 실제 두루마리는 매우 부서지기 쉬워서 해독하는 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하지만 디지털 스캐닝과 머신 러닝을 활용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필로데무스라는 에피쿠로스 철학자의 개인 서재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두루마리는 풍부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그리스 철학과 라틴 문학에 대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 담겨 있어요. 더 많은 두루마리를 해독하면 로마 제국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만 버려진 야생동물 공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동물우리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집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채 거미줄과 곰팡이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앞에 초록빛이 빛납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대한 물탱크였어요. 오래된 녹색 물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거대한 물고기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백상아리입니다. 상어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안에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2012년 호주의 와일드라이프 원더랜드는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곳에서 옮겨졌지만 상어는 잊혔습니다. 2018년 도시탐험가 루크 맥퍼슨이 이 버려진 곳을 방문하여 방부 처리된 상어의 동영상을 올렸어요. 동영상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상어는 로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공원은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불행히도 공공기물 파손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수조를 망가뜨리고 그 위에 낙서를 했죠. 사람들은 이 특이한 발견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고 몇 달 후 상어 탱크가 거의 파괴되었을 때 운영 중인 다른 전시센터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수조는 복원됐고 수조 안의 액체도 교체돼서 상어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음 버려진 장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겠죠? 이곳은 체코에 있는 작은 마을 루코바입니다. 작은 집들과 아늑한 거리,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나무들 사이로 갑자기 오래된 예배당의 실루엣이 눈에 띕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벽에 색이 바랜 페인트가 칠해진 낡은 벽돌과 녹슨 금속 지붕이 보입니다. 좀 으스스해 보이네요.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갑니다. 만약 여행자들이 밤에 이곳을 발견한다면 안에서 이것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거예요. 예배당에는 수호 성인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벤치에 앉아 있고 일부는 서 있죠. 석고상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실은 각 동상이 하얀 시트로 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1968년 예배당 지붕이 썩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너졌고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2014년 한 예술가가 석고상을 만들어 이곳에 놓았는데 마치 건물에 유령들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설치물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예배당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곳은 미국입니다. 바손 하이웨이를 따라 운전하고 있어요. 길 양쪽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차에서 내립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상한 발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숲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덤불, 진흙, 나무 사이를 헤치고 가면 여기 있어요. 처음에는 전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를 쳐다보세요. 녹슨 빨간 자전거가 말 그대로 나무 안에 있어요. 자전거는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퀴와 핸들바는 튀어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무 기둥 안에 있어요. 1954년 이 지역의 한 소년이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타이어는 매우 얇고 단단했고 핸들바는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보였거든요. 어느 날 이 소년은 친구들과 숲에서 놀고 있었고 오직 그 소년만 자전거가 있었어요. 모두들 집에 가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그저 자전거를 나무 옆에 두고 갔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자랐고 자전거는 나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곳을 떠나서 바로 남 캘리포니아 사막의 중심부로 가볼게요. 햇볕이 매우 뜨겁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 마른 덤불, 그리고 멀리 산이 보일 뿐이에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목이 마릅니다. 태양이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물이 보입니다. 아니면 신기루일까요?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호! 이건 진짜 물이에요. 하지만 오아시스는 아닙니다. 여기 사막 한가운데에 아무 표시도 없는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으로 뛰어드니 너무 신나요. 이곳은 소셜풀이라고 합니다. 한 예술가가 2014년 여름에 지었어요. 물론 누구나 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 수영장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늘날에는 그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버려진 장소들이 소름 끼치고 이상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하죠. 파리에 있는 피갈레 구역으로 갑니다. 이곳은 주택가이고 버려진 장소 같지 않은데요. 이 중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입구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한 아파트 문 앞에 멈춥니다. 다 허물어져 가네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는 장면은 유령의 집 영화의 으스스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가구와 장식은 이 시대의 물건이 아닙니다. 아파트 전체가 골동품처럼 보여요. 두꺼운 먼지층이 구석구석을 뒤덮고 있습니다. 테이블과 바닥에는 오래된 소름 끼치는 인형과 봉제왕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뮤직박스에서 음산한 곳까지 흘러나오면 더할 나위 없는 공포영화 속 한 장면이에요. 마치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기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에요. 아파트 주인은 1940년대에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갔어요. 아파트는 70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2010년 아파트 주인의 재산 평가가 시작되면서 발견되었어요. 집주인은 다른 곳에 살았고 아파트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들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화가 지오반니 볼디니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화가가 19세기에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은 약 30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미비아에 있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갑니다. 이곳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모래 언덕 사이로 말라버린 석호와 오래된 침몰선이 모래 속에 반쯤 잠겨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침몰선의 일부라고 해야겠죠. 이 포르투갈 선박의 나이는 약 500년입니다. 원래 1533년에 리스본에서 출발했는데 나미비아 다이아몬드 광산 도시 근처에서 사라졌습니다. 잔해 사이를 걷다 보면 당시 선박의 부품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금화가 든 상자입니다. 이 귀중한 보물을 포함한 전체 선박의 가치는 약 1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잔해는 2008년에 지질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모든 것이 공개된 것은 8년 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쓰레기통이 있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납니다. 캔버스 하나가 쓰레기통에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꺼내보니 그림이네요. 이미지가 별로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그 예술품이 쓰레기통에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후 4년 동안 이 그림에 대해 뭔가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골동품에 대한 웹사이트에서 이 그림이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사라진 예술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2003년 뉴욕의 한 여성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그 그림을 발견했을 때 그림에서 어떤 힘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주인이 1989년에 그것을 도난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림을 돌려주었고 보상으로 약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트레스 페르소나 제스라고 불리는 이 그림은 1970년 멕시코 예술가 루피노 타마요가 그렸습니다. 한 수집가가 아내를 위한 선물로 이 예술 작품을 샀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이 그림은 부부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동안 도난당했습니다. 이제 가장 웅장하고 규모가 컸던 발견으로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터키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낡은 집에서 살았고 집을 다시 꾸미고 싶어해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지하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전에는 필요 없었지만 이제 지하실을 방으로 개조하기로 합니다. 벽을 하나 허물었더니 지하로 통하는 터널이 있어요. 흥분한 여러분은 안으로 들어가고 터널이 단지 비밀의 방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로 이어지는 거였어요. 1963년 터키의 한 남자가 지하 18층까지 내려가는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약 2만 명의 주민, 가축, 그리고 식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단순한 미로 터널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배당, 학교, 마구간, 부엌, 그리고 다른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약 1000년 전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아마도 자연재해와 전쟁의 피난처로 지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이것이 유일한 지하도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다른 터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프라이즈! 지구에는 7개의 대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대륙인 아르고랜드는 지구의 미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로부터 숨어 있는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과학자들은 1억 년 넘게 사라진 땅을 찾고 있습니다. 뉴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항상 검색하기 때문이죠. 아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일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대륙은 한때 미국 영토 전체만큼이나 넓었어요. 오랫동안 지질학자들은 현대 호주의 거대한 덩어리가 허공으로 사라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어떤 이들은 단순히 해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 전문가들과 7년간의 조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이 잃어버린 땅의 일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륙은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아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실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 세계 지도를 찾아서 인쇄하세요. 모든 대륙을 오려서 한동안 가지고 놀아보세요.
모든 대륙이 서로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남아메리카가 아프리카 근처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습일 겁니다. 지난 2억 년 동안 형성된 바다를 가까이서 보면 대륙들이 거대한 문자 C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학자들은 이 C를 초대륙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판게아는 판탈라사라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그 글자 C의 안쪽에는 테티스에라는 작은 바다가 있었어요. 이 작은 바다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라기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르고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한 이 사라진 대륙은 사라지면서 호주에 구멍을 남겼는데 현재 아르고 심연평야로 알려져 있어요. 지질학자들은 처음에 이 모든 것이 섭입이라는 과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섭입은 지각의 한 부분이 다른 지각 아래로 내려가 행성의 멘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오프 스크래핑을 통해 대륙이 사라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아시아가 부딪히면서 장엄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도 이런 방식이죠. 반면 아르고랜드의 경우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는 유물처럼 아르고랜드가 호주에서 분리된 것처럼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더 오래되어 보였어요. 한 대륙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다른 대륙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과학자들은 이제 아르고랜드의 전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그 미스테리를 밝혀냈습니다. 아르고랜드는 가라앉거나 삼켜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아르고펠라고로 변모해서 소대륙이라고 불리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 호주에서 멀리 떠올랐을 뿐이에요. 이 미니 대륙은 동남아시아 정글에 정착하기 전에 약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이 발견은 전체 판게아 퍼즐에 딱 들어맞아요. 이 발견을 통해 대륙이 어떻게 분리되고 구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과거의 생물 다양성과 기후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역사, 문명 또는 일상의 사물에 대한 더 많은 비밀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보이지 않는 종의 경계선의 숨은 미스테리 같은 거 말이에요. 영국의 탐험가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의 이름을 따서 월리스 라인이라고 불려요. 150여 년 전 월리스는 말레이 군도 일대를 여행하며 수천 개의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보이지 않는 선의 한쪽에 있는 동물과 다른 쪽에 있는 동물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이 보이지 않는 선은 예를 들어 유대류와 호랑이 또는 꿀벌과 트로곤 사이의 벽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약 3,500만 년 전에 호주가 남극 대륙과 분리되어 아시아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륙 간 삼각관계는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땅의 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월러스 라인 양쪽의 동물종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근 여러 전문가들이 이러한 충돌과 기후 혼란으로 인해 아시아 종들이 말레이 군도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주 동물들은 새로운 환경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일부 동물은 너무 덥고 습해서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동물은 열대 섬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죠. 아시아로의 대륙 이동에 대한 이러한 발견은 최근의 인간종의 발견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숨은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약 5만 년 전 루손섬에 인간과 비슷한 고대 종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요. 수석 연구원은 이 발견이 아시아에서 인류의 진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종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호모 루조넨시스라고 명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혼란스러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뼈에는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호미닌 종에서 볼 수 없었던 특성이 이상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작은 이빨과 고대 인류의 조상과 더 유사한 손과 발이 그것입니다. 특히 이 인류종과 오랫동안 사라진 남부지역을 연결해준 것은 바로 이 예스러운 팔다리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처럼 원시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두 종만이 200만에서 300만 년의 시간과 진화 과정을 거쳐 분리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호모 루조넨시스가 정말 새로운 종일까요? 모두가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생물도 우리 밑에 있는 땅의 끊임없는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륙이 영원히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대륙에서 진화한 대륙은 미래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와 관련해서 한 유럽 대학의 지질학자가 지구의 초대륙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1755년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지진을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이 지진은 지각판이 원래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을 때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는 2016년에 한 가지 이론을 내놨어요. 지각판 사이에 실밥이 떨어져 나가면서 더 큰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죠. 자동차 앞유리의 두 구멍 사이에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되면 지중해에서 아일랜드까지 섭입대가 확장되어 화산, 지진, 새로운 산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대서양은 사라지고 태평양도 하나의 큰 바다로 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대륙 대신 호주와 아메리카 대륙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대륙이 생겨날 거고 그는 이를 아우리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대서양은 계속 열려있고 태평양은 닫혀있는 노보판계하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시아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북극해가 닫히고 대서양과 태평양이 계속 열려있다고 상상해야 해요. 남극을 제외한 모든 것이 북극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시나리오는 판게아 울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서양에서 확산 속도가 느려지고 아메리카 대륙 동해안에 새로운 섭입판이 생겨나죠. 어느 쪽이든 미래의 모든 대륙이 다시 한번 충돌한다면 그 경험은 재미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우리는 덥고 축축한 비닐봉지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이상하게도 그 비닐봉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즉 해안 지역이 될 겁니다. 내륙 지역은 불타는 사막처럼 지글지글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물종들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더위를 견디려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모델은 모든 종류의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초대륙이 조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테스트할 수 있어요. 미래의 우주여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모델은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의 기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인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행성을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행성 자체, 이웃행성, 행성이 공전하는 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해요. 거주 가능한 행성이란 기본적으로 물, 에너지원, 영양분 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행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알려진 최적의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주 가능한 행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온도가 적정하더라도 방사능 수치가 너무 높으면 행성이 거주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결론은 물과 궤도를 돌 무언가, 그리고 멘델레예프의 원소 주기율표나 불량식품에서 찾을 수 있는 화학적 기원의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K2-18b라는 외계 행성을 보세요. 외계 행성이라는 용어에서 외계는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태양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행성은 무언가를 중심으로 궤도를 돌아야 해요. 우주에 떠다니는 행성 크기의 물체이지만 별이나 갈색 외성 주위를 공전하지 않는 떠돌이 행성이 아니라면 말이죠. K2-18b는 우리 태양 대신 K2-18이라는 적색 외성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 별은 밤하늘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은 광도가 낮기 때문에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K2-18b는 지구에서 38파색 떨어진 아주 먼 곳에 위치한 행성이에요. 1파색은 약 31조 킬로미터에 해당해요. 계산해보세요. 0이 아주 많아요. K2-18b는 아해왕성인데 이는 해왕성보다 반지름이 작은 천체를 말해요. 하지만 지구 반지름의 약 2.6배에 달하는 크기로 우리 지구보다 훨씬 더 큽니다. 무게도 지구보다 훨씬 더 무거워서 약 8배에 달해요. 이 행성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3일이 걸리며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과 거의 같은 양의 빛을 받아요. 이 행성의 빛의 강도는 지구보다 1.28배 더 강하고 평형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2-18b가 1월의 뉴욕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론적 온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에요. 행성 평형 온도는 기본적으로 행성이 복사 측면에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경우의 온도를 말해요.
행성에서 나가는 열의 양과 들어오는 열의 양이 같을 때를 말하죠. 이 행성을 발견한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현재 그 대기를 연구 중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에겐 수조 마일의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19년 과학자들은 외계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기이한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년 후 웹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 중에 소용돌이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감지했어요. 이산화탄소는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인간은 호흡을 제대로 하고 혈중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식물도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산소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작은 보석 같은 행성은 대기에서 펑키한 디메틸 황화물 가스 분자가 발견되어 과학자들을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망원경의 도움을 받아 K2-18b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반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외계 행성이 수소가 풍부한 대기와 물이 있는 표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디메틸 황화물, DMS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 물질은 일반적으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생명체와 관련이 있어요. K2-18b에서 DMS의 힌트를 포착했다는 사실은 우주 초콜릿바에서 황금 티켓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소름 끼치지 않나요? DMS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구의 황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름 형성을 도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구의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행성에서 DMS를 발견하는 건 지구와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행성은 기온이 그다지 높지 않고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모든 영양소를 갖춘 멋진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을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온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지표면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왕성이나 해왕성과 같은 가스행성과 유사한 수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진 물 또는 용암이 녹은 바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두꺼운 얼음과 암석층 아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성의 기후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르면 바다와 하늘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져요. K2-18b의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멀리서 보기도 까다롭습니다. 행성의 크기와 무게만 보고는 답을 알 수 없어요. 액체 상태의 바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초임계 상태의 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관찰 결과 액체 상태의 바다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탄화수소와 암모니아와 같은 의심스러운 가스가 공기에서 물로 이동하고 있을 수 있으며 바다가 존재한다면 하늘과 바다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용암이 녹은 바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가스가 풍부한 미니 해왕성 설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도 해요.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정찰을 통해 K2-18b가 수소로 가득 찬 대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증기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미스테리예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이 행성을 들여다본 결과 0.1% 미만의 수증기를 발견했는데 아마도 건조한 성층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암모니아는 그렇게 먼 세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대기의 약 1%를 차지하며 대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른 탄소산화물은 현재로서는 그 농도가 추측에 불과하니 기대하지 마세요. K2-18b의 대기는 전체 질량의 약 6.2%에 불과하며 천왕성 및 해왕성과 비슷한 대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연무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고 물 구름은 약간 미스테리예요. 아마도 얼음 구름일 가능성이 높지만 액체 상태의 물구름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기에는 물 외에도 행성의 상태에 따라 염화 암모늄, 황화 나트륨, 염화 칼륨, 황화 아연 구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권 상공에서는 온도 역전으로 성층권 상황이 발생하여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평범한 일이죠.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기후 모델을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행성이 매우 빠르게 회전하고 극지방과 적도 사이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행성 전체에 동일한 온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두 현재로서는 추측일 뿐이에요. K2-18b가 별에서 받는 방사선의 양은 지구가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행성의 온도는 매우 추운 곳부터 매우 따뜻한 곳까지 다양해요.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기와 구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온 미생물이 수소만 있어도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는 가스가 그 행성의 대기권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K2-18b에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충분한 관측을 통해 행성에서 생명체의 다양한 표지를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80년대 미시간에 살았던 데이비드 마주렉은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농장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주인이 데이비드에게 새 농장을 보여주던 중에 그는 크고 이상하게 생긴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바위는 헛간문을 여는데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마주렉은 그 문고리의 기원에 대해 물었고 농부는 그것이 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석은 30년대에 큰 소리와 함께 저택에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와 그의 아버지는 운석이 떨어진 분화구를 발견하고 아직 따뜻했던 우주에서 온 손님을 파냈습니다. 그들은 운석을 현관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용도를 찾았고 새 주인에게 좋은 소식은 운석이 집과 함께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그는 그 돌을 가져가서 30년 동안 성간 문고리로 사용했어요. 가끔 데이비드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학교에 가져가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그는 미시간 주민들이 운석 조각을 찾아서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석 조각은 무게가 10kg에 달하는 거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센트럴 미시간 대학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질학 교수는 비슷한 요청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18년 동안 사람들이 가져온 운석이 전혀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암석을 검사한 결과 철과 니켈이 88.5%로 이루어진 진짜 운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운석은 미시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운석으로 기록되었으며 그녀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표본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차례 더 검증을 위해 조각을 보냈고 그 결과 모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운석은 초기 태양계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메인주 박물관 모두 이 운석을 거액에 매입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마주렉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에이브럼스 천문관에 7만 5천 달러의 운석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20%를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지구 및 대기 과학부에 기부했고 그곳에서 암석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13세기 피렌체의 유명한 예술가 치마부에의 그림은 오랫동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프랑스 시골에 사는 한 노파의 아늑한 집에서 이 그림이 깜짝 등장했어요. 이 여성은 집을 팔려고 경매사를 불러 자신의 유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부엌 열판 한 칸을 장식했던 그림이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경매인은 이 그림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화가의 붓터치가 느껴진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전문가들의 확인 결과 이 그림은 1880년에 제작된 연작의 일부이자 치마부에가 전 세계에 남긴 단 11점의 그림 중 하나인 진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적외선을 통해 제작 과정에서 작가가 미묘하게 수정한 흔적이 드러나 진품임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이 그림이 경매에서 약 600만 달러에 팔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새 주인이 최종적으로 지불한 실제 가격은 2,6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1831년 루이스 섬의 모래 언덕에서 바다 코끼리 상아로 정교하게 조각된 체스 말이 담긴 체스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체스 말 중 5개가 사라졌어요. 거의 2세기 후 에든버러의 한 가족이 유명한 소더비 경매장에 체스 조각을 가져왔어요. 이 가족의 할아버지는 1964년에 단돈 6달러의 체스를 구입했어요.
할아버지는 딸에게 이 체스를 물려주었고 가족은 체스의 실제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체스가 정말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이 작품은 집안의 가보로 보관되었고 가끔 꺼내어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소더비 직원들이 이 체스 조각을 살펴본 결과 유명한 루이스 체스 세트의 12세기 또는 13세기 초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루이스 체스 조각들은 대영 박물관과 에든버러의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같은 기관에 소장되어 있었어요. 정교한 장인정신,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그 여정의 미스테리가 모두 더해져 이 체스의 가치는 더욱 높아졌고 런던의 경매에서 92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카 부트세일에서 쇼핑을 하다가 26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13달러에 구입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도시 전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영국의 한 여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구매한 반지가 코스튬 주얼리라고 확신하고 약 30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착용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현지 보석상에게 반지의 가치가 13달러가 넘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반지는 쿠션 모양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19세기의 왕족이나 부유한 사람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당시는 현대식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전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원석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다이아몬드와 모양이 비슷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이 다이아몬드는 촛불용으로 제작되었고 구시컷과 마운트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두워졌어요. 은 부분은 변색되었고 먼지도 묻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반지는 런던의 소더비 파인 주얼 경매에서 거의 85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반지의 여정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새 주인이 반지를 더 현대적으로 보이도록 다시 커팅하고 반짝임을 더하면 그 몇 배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과거 2011년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변호사였던 프랭크 에이브럼스는 벼룩시장에서 19세기 광택 인화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10달러에 그 사진을 구입했어요. 평범한 카우보이 5명의 사진처럼 보였지만 전문가들은 이 카우보이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악명 높은 무법자 빌리 더 키드라고 믿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빌리 더 키드가 크로켓을 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다룬 TV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이 역사적 보석을 소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빌리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진 뉴멕시코주 링컨 카운티의 보안관 팻 가렛의 사진을 발견했어요. 에이브럼스는 사진 속 팻 가렛과 닮은 인물을 보고 깜짝 놀랐고 배경에 있는 마른 남자가 빌리 더 키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이 실제로 빌리 더 키드와 게럿을 촬영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법의학 분석가와 교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텍사스의 한 필적 전문가는 사진에 있는 서명을 게럿의 필적 샘플과 일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진의 연대를 19세기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어떻게 노스캐롤라이나 벼룩시장에서 발견되었는지는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빌리 더 키드의 또 다른 사진에는 크로켓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 가치는 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에이브럼스의 광택 사진의 경우 잠재적 가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에이브럼스는 이 역사적 보물을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 보물을 발견한 것을 행운이자 특권으로 여기고 있어요. 미러키 캐피털 코트몰의 관리 직원인 레리 어워에는 쇼핑몰 철거를 앞두고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운동화 한 켤레를 발견했어요. 곧 이 신발이 평범한 신발이 아니고 쓰레기 더미에 버려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신발 안쪽에 마이클 조던의 독특한 사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화가 과거의 스포츠 의류 매장인 플레이메이커스에 진열되어 있던 걸 기억해냈어요. 13 사이즈였던 그 신발에는 My Very Be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웨는 이 신발을 경매에 내놓기로 결정했고 예상 가격은 2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